이 시각 증시 헤드라인입니다. 간밤 미국 FOMC 정례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25BP 인상이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5월 금리 결정과 그 이후 연준 움직임의 힌트가 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경계심리 속 지수는 1% 하락입니다. 골드만삭스는 3월 은행 위기가 5월에 재현될 거라고 전망하면서 원달러 환율 1,330원 후반대 여전히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하이브의 호실적에 더불어 BTS 슈가 솔로 월드투어와 신곡의 호평을 받은 가운데 상반기 호실적, 리오프닝 모멘텀까지 갖춘 주도주로 엔터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JYP 엔터테인먼트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중소형 엔터인 큐브엔터는 직고점 돌파 목전입니다. 미국 방산업체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며 미중 갈등 속 중국의 자원 무기화 보복카드의 시장이 집중하면서 희토류, 페라이트, 방산주들이 연일 올라갑니다. 거래소 내 거래대금 2, 3위로 집중된 유니온 그룹은 고점 대비 밀리지만 여전히 급등하고 EG, 동국 RNS도 신고가입니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방산주들은 5일선을 지키며 재차 반등합니다. 카카오뱅크가 이자 수익 개선으로 1분기 순이익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해 7% 오릅니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1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카카오게임즈는 전년 대비 73% 감소한 부진한 이익을 발표하며 4% 밀립니다. 그룹사 내 엇갈린 실적을 발표하면서 카카오 역시 약보합권입니다. 네, 여전히 답답한 오후장입니다. 오늘 같은 장 프로들은 어디에 주목했을지 두 분과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 오늘 특별히 오셨고요. 차트스쿨 미디어 김민성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어딜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눌 쪽, 바로 리오프닝의 이 대표 주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빗장년 중국이 몰고 온 나비 효과, 인바운드의 최대 수혜주를 골라보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께서 오늘 특별히 나와주셨는데 이쪽 보고 계시다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 면세도 튀어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엔터로 좀 집중되는 움직임 속에 이 안에서 옥석을 좀 잘 가려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쪽 보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제 엔터주가 올라가는 이슈는 뭐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이제 한마디로 좀 요약할 수 있는 게 지금은 탈세계화 중심에서 세계화로 가고 있는 유일한 섹터가 이제 이쪽과 관련된 쪽이다. 이게 기획사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K-컨텐츠가 이렇게까지 이제 클 줄은 저도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던 상황입니다만 실적까지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예.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실적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뭐 JYP 엔터나 YG 등등을 포함한 기획사들은 상당히 실적이 좋을 걸로 봅니다. 특히 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뭐 가정에서 CD 플레이어 가지고 계신 가정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집에서 이제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근데 왜 이렇게 CD가 팔릴까요? 실물 CD가.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뭐 다운로드 받아서 스트리밍을 예.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가기 때문에 CD가 실물 CD 같은 것도 없어진다고 계속 앨범 판매가 안 될 거다. 스트리밍이나 이런 걸로 갈 거다고 봤지만 실질적으로 그쪽도 많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앨범 판매량 자체가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팔리고 있습니다. 네네. 세븐틴 같은 경우도 지금 455만 장 선주문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고요. 그러면 지금 BTS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어떤 앨범 판매량이 될 것 같고 거기다 르세라핌이라는 하이브의 뭐 걸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지금 중국 쪽에서 모멘텀을 지금 한참 받고 있는 여자 아이들도 지금 이제 중국 쪽에 관련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올달 접어들면서 지금 아마 중국 내에서 아마 그룹사 중에 유일하게 최초로 아마 오프라인 팬사인회가 이제 여자 아이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아. 6월에서 7월 정도에 이제 개최가 될 건데 5월 중에는 이제 참석자들에 대한 어떤 담청자가 이제 발표가 될 걸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과 약간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약간 마찰음이 보이긴 했지만 중국 내부적으로는 이제 정경 분리를 하면서 정치와 경제적인 부분들을 좀 경제적인 쪽은 개방 쪽으로 아직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K-POP 관련된 K-컨텐츠와 관련된 이슈들이 과거 한한령 이후에 굉장히 우리가 우려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K-컨텐츠에 대한 호감도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중국의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내 음원 차트를 보더라도 네. 상당히 지금 10개 탑10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한국
노래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네. 굉장히 좀 강하게 컨텐츠가 관련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홍콩이나 이런 등지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콘서트에 표 한 장이 뭐 1,000만 원 넘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누가 살까요? 물론 이제 홍콩이나 대만 사람도 살 수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넘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네. 이제 그렇게 암표가 네. 형성될 정도로 상당히 큰 컨텐츠 관련된 이슈는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K-POP 같은 경우는 다음 네. 스텝은 어디냐면 결국 북미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미 쪽으로 들어간다면 결국은 하반기에 뭐 5월 달에 이제 결국은 지금 JYP가 먼저 내겠죠. A2K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먼저 공개를 할 거고 네네. 하반기에도 하이브가 또 공개를 할 북미 쪽에 그렇죠. 오디션 컨텐츠를 공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시화되면서 모멘텀을 한 단계 더 받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엔터로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만 더 좁혀서 여쭤봤을 때 이제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리스크는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 최초로 팬미팅, 그러니까 사인회 할 네. 여자아이들 이 네. 소속된 엔터사가 큐브 엔터잖아요. 네. 지금 시세가 말해주네요. 거의 네. 직고점 목전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자아이들이 중국 빌리밀리 네. 거기에서도 네. 팔로워가 100만을 넘긴 네. 게 국내 걸그룹도 처음이라고 하니까 네. 이 모멘텀 받고 한중관계가 악화될 시 오히려 또 반사수회로 더 가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리오프닝 본격화되면 이쪽으로 네. 쏠림 현상 강할까요? 사실 이제 지난번 이제 약간의 중국과의 마찰음 외교부적인 어떤 그 중국과의 마찰음이 있을 때 뭐 네. 관련된 중국 소비주들은 꽤 한 2, 3일 정도 빠졌습니다. 화장품이나 맞아요. 여행이나 뭐 항공주의 쪽도 네. 빠졌는데요. 컨텐츠 쪽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쪽도 회복을 하겠습니다. 다만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한 단어 그러니까 탈세계화의 그림 속에서 세계화로 집중되는 곳이 결국은 K-컨텐츠 관련된 이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예. 시진핑 3기에서는 결국은 정경 분리가 지금 핵심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어떤 컨텐츠나 경제적인 부분들은 경제 쪽은 개방 쪽으로 간다는 쪽에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판호 발급에도 이제 게임주들도 여전히 괜찮고요. 지금 좀 다른 이야기지만 게임 같은 가운데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있는데 벌써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130만 명 사전 이야기 들어오고 있죠. 물론 이제 중국의 인구를 본다면 130만 명이 이제 국내를 보면 좀 클 수도 있지만 중국은 좀 작지 않냐 말씀할 수 있고 네. 있지만 굉장히 괜찮은 스코어가 나오고 있는 유의미하다. 상황이고 이제 거기에 이제 본 서비스가 이제 공식 그 이제 사전 이야기 끝나고 나면 몇 달 뒤에는 공식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일본 쪽에서도 지금 탑5 안에 거의 이제 근접할 정도로 지금 블루 아카이브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여러 가지 한국의 내부적인 부분 포함해서 컨텐츠 관련 쪽은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 이제 K-POP 통한 기획사들이 실적도 좋으면서 주가들이 신고가 나오고 네. 올라온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들을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반기에 북미 공약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엔터는 너무 뜨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이제 강했었던 면세 쪽을 좀 볼게요. 특히 호텔 신라가 면세를 전체적으로 이끌면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쪽 많아서 조금 부진하긴 한데 호텔 신라 홀로 거의 9만 원 목전까지 갔잖아요. 네. 오늘은 쉬고 있긴 한데 뭐 페이백률 관련해서도 실적에 키가 됐다라는 네. 측면도 있었고 시내 면세점 도 좋았다고 하잖아요. 네. 이대로 가서 2분기에 호실적 본격적으로 면세 영업 시작하면 9만 원, 10만 원 더 높여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럴 거라는 좀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는 사실인데요. 근데 좀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엠폭스라든지 코로나에 대한 변수를 우리가 아예 배제하고 보기엔 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판단을 우리가 섣부르게 비중을 확대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급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출의 감소량이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가량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9.5%, 근데 오히려 호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1.2%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2%로 상위 5개국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좀 감소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정부랑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면은 네. 국내 정부는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으로는 좀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러시아랑 중국 쪽에는 좀 반대적인 교류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과거 같았으면 중국이 벌써 뭐 한한령이라든지 어떠한 제스처를 보여줬겠지만 지금은 약간은 좀
좀 조심스러운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을 좀 해제하면서 K콘텐츠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보복성 정책이 나올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아예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냥 좋게만 판단하기에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을 확보할 때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고 나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걸 보고 나서 비중을 확대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은 네. 차트도 그동안의 많은 상승 기대감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개선이 될 거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면세라든지 항공, 호텔 쪽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미 끌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떨어지고 있을 때 굳이 비중을 높인다라기보다는 바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올라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보통 기대감에 대한 선반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현대차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피크아웃 우려라든지 아니면 호재가 소멸된다라고 생각하고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확대하는 거는 네네. 조금 고려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적 의견 주셨고 화장품이랑 의류 쪽 볼게요. 소비 쪽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섹터인데 화장품 아모레랑 LG생활건강 대장은 네. 물론 대장의 영향을 많이 잃긴 했어요. 최근에 네. 네, 실적은 엇갈렸는데 주가는 양사 다 밀립니다. 반면 의류 쪽 FNF는 실적 괜찮았고 증권가에서도 평가 좋더라고요. 네. 오늘 홀딩스는 빠지지만 FNF 괜찮은 흐름인데 사실 저는 이 화장품 쪽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본격화된다라는 대형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이제는 K경쟁력을 많이 잃지 않았나 네. 이제는 오히려 색조 쪽으로 아이패밀리 SC나 아니면 더 가는 CNC 인터내셔널 이쪽으로 네. 오히려 쏠림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실적평가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내에 대한 내수경제만 하더라도 약간 보상소비, 보복심리라기보단 보상심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회복이 좀 낙수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직까지는 국내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 없이는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중국에서 내수경제 사이클은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을 사용하자라는 분위기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여기에 맞춰서 좀 더 움직이려고 많이 목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면세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뭐 포스트 코로나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긍정적인 흐름은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좀 탈중국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리스크가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들도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좀 새롭게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여기에 대한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이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건 사실상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그리고 밸류가 한 번 더 체인이 될 수가 있는 흐름을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중국에 대한 포지션에 따라서 주가도 크게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화장품이라든지 면세, 호텔 쪽은 좀 K콘텐츠랑은 다르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점점 추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박근영 부장님께 다시 좀 여쭤볼게요. 뭐 항공주도 이제 인바운드 들어오면서 이번 주에 또 황금 연휴고 네.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잖아요. 인바운드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면 가장 좋을 쪽은 아무래도 바로 직결되는 직관적으로 항공인지 아니면 초반에 이제 문을 열어주셨던 오늘 강한 이제 주도주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 엔터인지 좀 좁혀서 여쭤볼게요. 인바운드 많아지는 것은 3월 정도부터 이제 중국 인바운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중국 쪽이 지금 어쨌든 PCR 검사가 좀 사라지면서 네.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3월, 4월 접어들면서 아마 이제 8만 명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오히려 많이 지금 회복되는 쪽은 북미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인바운드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중국에 대한 뭐 단체 관광객이 아직은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개별 관광객 입장은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노동절 가운데 지금 중국인들이 이제 국제선 항공 예약률이 지금 3위가 서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뭐 태국하고 방콕인가 하고 뭐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세 번째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개별 여행은 상당히 한국에 많이 들어온다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중국인들의 인바운드 수가 한 10% 정도밖에는 회복이 안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인바운드가 그렇게 이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여러 소비주들도 지금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는 정상화되지 않고 있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입장객이라든지 그다음에 북미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의외로요 동남아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 국내에서 들어와가지고 신용카드를 쓰는 건당 건당 매출 규모가 제일 컸던, 그러니까 전체, 뭐, 1인이 썼던 전체 금액 말고요. 한 번에 긁는 신용카드의 건당 금액이 제일 컸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에 와서 썼던 외국인 중에서? 전혀 예측이 안 돼요. 네. 의외로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와서 건당 신용카드 결제액이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동남아인들도 국내에 와서 꽤 많은 돈들을 쓰고 가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인당으로 치자면은 아마 소비 패턴으로 봐서는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쓰고 갑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좀 중국에 너무 치우친 매출단이 다른 쪽으로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고 다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국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전부 다 멀티 브랜드 샵이 중심으로 뜨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이나 미국의 울타 뷰티 같은 쪽을 뜨기 때문에 대용주들이 쉽지 않고요. 오히려 중소형 브랜드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장품을 보더라도 중소형 브랜드 중심으로 색조 중심을 보시는 게 맞다 볼 수 있겠습니다. 탑픽 어느 쪽으로 보세요? 화장품으로 본다면 지금 뭐 클리오라든지 아이패밀리 SC라든지 뭐 CNC엔터 이런 인터내셔널 같은 쪽이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실리콘투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뭐 한방 화장품을 포함한 그리고 중국의 매출 비중이 없어요. 다른 쪽에 또 하는 쪽인데 그쪽은 이제 만드는 제조사가 아니라 화장품 관련된 직구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하면서 플랫폼을 판매하는 그 화장품 플랫폼인데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고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실적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럼 관심 있게 보는, 그러니까 인바운드 이제 수혜가 본격화됐을 때 전체 섹터를 지금 다 아울러 주셨잖아요. 이쪽으로 좁혀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화장품이신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 인바운드 가운데서는 지금 제일 빠른 게 면세일 것 같아요. 면세. 어쨌든 들어오게 되면 면세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호텔 신라가 이번에 실적이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내년 정도 실적이 지금 추정치가 나오겠지만 물론 뭐 1년 뒤에 추정치라서 아직까지는 정확하진 않으나 현재 수준을 봤을 때는 내년 추정치가 최대 실적이 나왔던 2019년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도 했지만 호텔 신라 면세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될 건데 그건 또 약간 또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뭘로 봐야 됩니까? 글로벌 택스프리 같은 종목을 봐야 되겠죠. 사업 면세점 같은 이런 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면세점이 좋아지는데 우선 좋아지고 그다음에 화장품은 좀 슬림화해서 보자.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으로 좀 슬림화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일 좋은 쪽에 엔터여가지고 이쪽 가져오실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뭐 엔터는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뭐 관심주나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시 이제 업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중국 영향도 없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쪽은 엔터이기 때문에 엔터 기획사 쪽이 제일 좋게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인바운드 관련 쪽만 본다면 면세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잘못 질문 드렸네요. 전체 토탈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쪽이 어딜까 궁금했었거든요. 중국 소비자로 본다면 엔터군요. 결국은 지금은 엔터 기획사 쪽이 신고가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좀 밝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보시는 관심주로 좁혀보면 한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역시 그 가운데서는 하이브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제 JYP도 올해 이제 결국 그 Y2K 그 A2 R 관련된 부분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컨텐츠가 왜 중요하냐면 오디션 컨텐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지금 BTS 이전에 인기가 많았던 서구 쪽에서 인기가 많았던 그룹이 뭐냐면 원 디렉션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쪽과 관련해서 대부분 이 스토리가 있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오디션 프로그램은 항상 오디언스가 바로 팬으로 바로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관련된 매출단이 바로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하반기 관련된 오디션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의 흥행 여부에 따라 제3지대가 아닌 북미의 핵심 지역에서 히트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멀티플 상향조
도중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JYP가 5월에 먼저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하이브가 하반기에 하지만 여러 가지 앨범 판매량이나 그룹사들의 라인업을 봤을 때는 지금 하이브가 가장 탄탄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도주는 주도주군요. 역시 하이브 주셨고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 지금 너무 속도 가파라서 좀 비싼 거 아니야? 밸류 논쟁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플 상향 조정도 할 수 있는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2분기에 북미 걸그룹과 관련된 성과 체크해 보시면서 업사이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 열어봅니다. 최근 연 이틀 특히 강하죠. 자원개발 테마, 핵심 광물이 힘이 되는 시대, 이제 광물 민족주의와 관련된 키워드의 시장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거래대금 집중되고요. 이쪽 보시는 이유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뭐 페라이트 관련해서 이제 소환을 올린 공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좀 핵심 광물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계속해서 핵심 광물 관련해서 이제 무기화가 각 나라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거기에 대한 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좀 정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핵심 광물 이제 히토류 얘기를 나와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리튬이라든지 구리, 니켈 뭐 다 중요한 광물들이 많고 여기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테마들이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이 테마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순환매 관점으로 좀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페라이트가 쏘아올린 공. 네. 사실 테슬라가 좀 쏘아올린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히토류 대신에 페라이트를 쓰겠다,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 동국 RNS, EG 다 신고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순환매 움직임 안에서 이런 트렌드가 지속이 된다면 업사이드를 어느 정도 열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핵심 광물에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중요 광물들은 사이클이 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원자재 사이클이 나타났을 때 뭐 곡물이 가거나 육류가 가거나 이런 식으로 관련된 사이클이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졌던 걸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근데 그때랑 좀 비슷한 흐름으로 이번에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관련 핵심 광물 위주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침 또 시장이 이런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시장의 힘이 좀 빠질 때는 개별 장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좀 핵심 광물 쪽으로 좀 순환매 사이클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포스코 홀딩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원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쪽이 굉장히 떴잖아요. 이 페라이트 테슬라 이야기 나오기 이 직전까지요. 리튬과 관련해서도 지금 소재를 장악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튬에 투자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의 매력도 다시금 대장주로 좀 자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리튬 관련주는 계속 이제 국유화 선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뭐 세계 매장량 1위인 칠레를 뿐만 아니라 뭐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이 산업이 모조리 이제 국유화되고 있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칠레 같은 경우는 약간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요. 현재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네. 현실적으로 의회 승인이 떨어질 것인지는 좀 다르다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서 정말 국유화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각국이 지금 어떤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가 약간 불편해지면서 지금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좀 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토류 관련주가 좀 먼저 움직였고요. 히토류가 또 왜 중요하냐면 이제 자석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방산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전기 전자에 거의 들어가고 대부분 마켓 쉐어를 갖고 있는 게 중국이 90% 정도로 현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뭔가 제재를 고하고 한다면 글로벌리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뭐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뭐 테슬라가 이제 히토류 대신에 이제 페라이트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한 2-3일 정도 뭐 상한가 가는 종목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정도에 좀 과하다는 느낌도 사실 듭니다. 단기적인 과열권이 아닌가 제 생각이 들고, 물론 종목마다 하루 이틀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네. 오늘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업 보고서, 그러니까 각 종목들마다 사업 보고서 뒤져가지고 페라이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모조리 다 캡처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SNS에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주가 페라이트 관련주다고 지금 돌고 있으면서 특징주가 지금 열몇 개, 스무 개가 거의 다 페라이트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과연 그 페라이트 가지고 이 회사가 어떤 게 정말 하고 있냐를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냥 사업 보고서 상에 페라이트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사업 보고서만 찾아서 이 종목이 페라이트 관련주라고 해서 SNS에 오늘 돌고 있고 또 그게 또 오늘 움직입니다. 그런 종목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좀 과열권에 있는 페라이트 관련된 테마의 움직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과연 이제 페라이트가 과연 당장 뭐 어떤 페라이트가 적용이 되느냐 문제도 또 별개의 문제이죠. 그리고 또 그 종목들이 페라이트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또 그 종목이 그 수혜를 받는 거냐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 움직임, 곡물 비료 사료도 마찬가지예요. 5월 18일 협정이 끝난다 이러니까 또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약한 시장에서는 이런 어떤 테마성 움직임들이 아주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다소 페라이트 관련된 테마주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리가 너무 불안합니다. 1차, 2차 확인 작업 계속 필요하니까요. 너무 휘둘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김민성 대표님 자원개발 테마 안에서는 상사주도 최근에 주목받았는데 오늘은 쉬고요. 네. 오늘은 뭐 비철금속이라든지 태경산업, 이구산업, 현대비엔지스틸, 뭐 히토류 관련주 다 오르잖아요. 네. 방금 박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종목을 좀 좁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옥석을 네. 어떻게 가릴까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미 너무 뜬 종목들은 과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자칫하면 추격 매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광물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전망이 있는 기업들 그런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좀 이제 종합상사 쪽보다는 저는 이제 핵심 광물을 보유하거나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펀더멘탈을 체크해서 들어가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토픽을 좀 같이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자원개발 쪽을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핵심 광물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엘컴텍 종목을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개발 중에서 좀 이제 구리라든지 니켈 이제 2차 전지로 들어가는 광물도 굉장히 중요한데 엘컴텍은 또 금 관련주로 굉장히 유명하죠. 맞아요. 그래서 금값이 상승할수록 이제 보유하고 있는 광산에 대한 금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가치도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몽골에서 이제 탐사권을 보유한 이제 광산이 구리를 좀 보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구리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희소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이라든지 구리 가격이 상승할수록 더욱더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이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2차 상승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1차 상승이 나타나고 살짝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단기적인 바닥이 나온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면서 지지구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2차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는 자리라서 좀 접근하기도 굉장히 편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봤을 때 자원개발은 엘컴텍을 탑픽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보시는 거죠? 목표가는 한 2,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원점을 그래서 손절가는 추세가 이탈하는 1,500원대 이탈하면 정리한다라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금 관련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자원 개발 테마 안에서 그나마 또 펀더멘털이 탄탄하기에 트레이딩하기에 안정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직고점 부근까지는 갈 거다. 엘컴텍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프로의 시선 마무리할게요. 박근영 부장, 김민성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